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풀매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로지로지한 거 되게 좋아하고 속눈썹도 잘 안 붙인 지 오래됐고 오늘도 뭐 음영을 깊게 준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 음영도 잘 안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사실 립에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 과정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당근패드. 패키지가 바뀌었거든요. 전에 거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요즘 느낌의 깔끔한 색감인데 당근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즘 이런 영문 폰트가 얇았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이렇게 그 두께를 가지고 요리하는 듯한? 그런 폰트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요즘 계속 짜내고 좀 쓰고 있습니다. 이 크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얼굴을 벅벅 닦으면 안 되지만 벅벅 슥슥 문지를 수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토너 단계에서 수분감이 가득 차있어야 스킨케어를 완료를 했을 때 건조함이 되게 오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근 패드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나 진짜 쿨톤인가 싶은 게 지금 이 머리도 약간 어두운 브라운이거든요. 이런 옷을 입으니까 제 머리가 너무 까매 보이면서 이질감 들지 않아요? 나 진짜 쿨인가? 엄청 이상하진 않은데 잘 받진 않아요. 어두워 보이기보다 이렇게 둥드는 느낌? 색감이? 근데 아무튼 가을이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 타임입니다.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이거 제가 광고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왜 두 번째 하냐? 이번 광고의 핵심은 이 프로모션 세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가 광고를 한다고 하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되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요, 스킨케어 천재 프리메라의 야심작입니다. 안색이 맑아지는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유명한 성분,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한 두 번 반 정도 이렇게 충분히 펌핑을 하고요. 이렇게 살짝만 비벼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제가 원래는 비타민C 제품을 바르면은 얼굴이 좀 벌개지고 막 자극이 막 바로 올라와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얼굴이 벌개지니까 굳이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도 제 얼굴에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타민C C에서 보습감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보습감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너무 이렇게 심하게 비비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금 말하면서 그대로 거의 커트 없이 영상이 나갔을 텐데 끝! 그리고 레티놀 성분은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만큼 성분이 좀 까다롭대요. 근데 믿고 쓸 수 있는 아모레 프리메라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신뢰가 완전 팍팍. 제가 세 통 이상쯤은 쓴 것 같거든요. 피부를 막 케어를 하면서도 왜 우리가 아차 하면서 며칠은 또 되게 소홀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홀하게 되면은 그 얼굴이 거울에서 이렇게 봤을 때 힘이 막 확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얘를 딱 써주잖아요. 그럼 저는 딱 한 번만 썼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확실히 그 전과 다르게 뭔가 피부가 차오른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스트레스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이 좀 밸런스가 망가지는지 지금 좀 나아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에 진짜 오도도도도 정말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제가 하던 루틴 그대로 그 루틴에는 이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2, 3일 정도 만에 팍팍 나아지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피부에 오도도도 문제가 있을 때 이 비타민에다가 레티놀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면은 더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물론 피부는 사바사기는 하겠지만 제 피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저는 얘가 보습감도 있다 보니까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비타민에 민감하다더니 몇 개월을 썼는데도 진짜 문제가 없더냐라고 여러분들 물으신다면 전혀 정말 전혀 제 피부에 문제가 없었고 제 피부에도 쓸 수 있는 비타민이 있다는 거 거기다가 레티놀까지 들어있다는 거 이게 왜 이제야 나왔나 싶다니까요. 그 제 얼굴에 발랐지만 제 제형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르륵 흐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벼보면은 엄청 쫀득한 그런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펼쳐지는데 제형 자체가 좀 탄력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거 아까우니까 살짝 바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에 좀 깐깐한 남자가 하나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 제가 진짜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아, 그래?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 와서 프리메라 그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좋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야? 이거 비타민 맞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써봤던 그 비타민 제형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 저는 이걸 너무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고급스러운 프리메라 제품을 올리브영에서 이 기획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뭐가 들었냐면요. 당연히 비타티놀 들어있고요. 프리메라에서 엄청 유명한 제품 있잖아요. 페이셜 마일드 필링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리무빙하고 클렌징이 한 번에 된다면 퍼펙트 오일 투폼 클렌저. 여기에다가 프리메라 신상 에센스 이 데일리 크림까지.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장 솜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하나 정가에서 18%가 할인이 된 가격인데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라가 요 한 개 가격보다 할인이 된 가격에 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거를 트루버 여러분들께 소식을 너무나 전하시고 싶어가지고 광고를 저한테 이렇게 두 번째로 맡겨
느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기획 세트는 프리메라를 느껴보시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핑크 파워 에센스는요 프리메라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에멀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션하고 에센스 워터의 이중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 비타티노 기획 세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테스트해보기에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프리메라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얘를 구매를 하면은 여기 이 많은 애들이 싹 따라오니까 프리메라 입소문 더 날 것 같아요. 그리고요 프리메라가 이 가격에 싶으셨을 텐데요 광고가 또 있으니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광고 타임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원래 진짜 비타민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막 벌게져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증거. 제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홍조만 딱 있고 제품을 바르고 나서 더 빨개진 거 없지 않나요? 크림 에스트라 이어서 바를 건데요 이건 진짜 비타민 바르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만 압니다. 바르자마자 바로 바는 거거든요. 근데 프리메라는 그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사실 살이 조금 빠졌어요. 전 살이 찌면 얼굴이 좀 많이 찐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쪄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중력의 힘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발랐을 때도 그 효과가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나만 아는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좀 살이 빠지고 나니까 제품을 발랐을 때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 효과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효과를 화끈하게 알겠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클리오에서 파데가 새로 나왔잖아요.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킬커버 파운웨어 파운데이션. 요새는 참 이렇게 디자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클리오가 이게 조금 옐로우 옐로우 하거든요. 킬커버라 가지고 좀 많이 뽀송한 것 같긴 한데 오늘 괜찮은데요? 엄청 조금 발랐어요. 여기는 양을 좀 많이 해볼까요? 좀 공기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을 바르면 스킨케어를 제가 원래 맨날 하던 대로거든요. 안 밀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좀 제형이 그랬네. 근데 이럴 때는 밀린다고 브러쉬로 막 계속 건드리기보다는 얼른 도구를 바꿔서 이렇게 스펀지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브러쉬 안 할게요. 아 오랜만에 이런 되게 라이브한 느낌. 저는 이제 뷰티 유튜버 8년차, 내년이면 9년차 되네요. 피부 메이크업 이렇게 좀 망치면 망친 대로 맨날 그대로 업로드하고 그랬거든요. 피부 메이크업이 맨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대로 해봅니다. 이렇게 제형이 너무 얇을 때에는 이런 퍼프로 막 긁으면서 하려고 하면은 더 들뜨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저는 브러쉬로 해줄게요. 요 브러쉬로 해보니까 그 공기감이 엄청 많이 느껴집니다. 소칭 리뷰. 제형 자체가 좀 잘 밀리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데 보면은. 컨트롤이 되게 쉬운 파데는 아니다. 쫀득함이 거의 없는 파데다 보니까 얘를 모공 사이에 넣으려면 이렇게 마찰을 자꾸 하게 되고 그 특유의 공기감이 오히려 브러쉬랑 만나서 좀 이렇게 뜨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니스프리 셀먼 베이지 이걸로요. 오히려 약간 붉은 기운이 있는 컨실러로 코옆을 커버를 했을 때 전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100% 커버한다 생각하기보다는 이따가 파데를 좀 더 올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처음부터 100%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질감이 여기만 두꺼워져가지고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역시 여기도 보라색이 지금 빛이지만 눈밑이 밝혀졌다 이 정도 느낌에서 멈춰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조금 커버가 더 필요한 꽃 그리고 여기 미간 이런 데 해볼게요. 아 여긴 미간이 아니구나. 콧대! 맨날 여기 이렇게 스펀지 비집고 들어갈 때 귀찮아. 안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여기를 안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코가 좀 서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또 얼룩덜룩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볼을 조금만 더 커버를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클리오 파데를 계속 써봤을 때는 이번 제품 조금 아쉽습니다. 그 킬커버의 커버력 그리고 조금 뽀송함 이런 거가 아무래도 컨셉적으로 유지는 돼야 되잖아요. 가을 겨울에 스킨케어를 좀 묵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발랐을 때 밀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실키한 느낌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옐로우 베이스로 색깔은 되게 예쁘게 뽑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밝지만 저는 좀 안정감은 보여지거든요. 전 여기에서 바닐라코 파우더 이렇게 퍼프를 살짝 공간을 띄워가지고 뒤집으면 엄청 많이 묻어나요. 이거를 살짝 털어서 파우더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손바닥에 살짝 털고 눈썹. 그리고 파우더 하다가 뭉쳐서 많이 스트레스들 받아 하시는데 그럴 땐 터치를 진짜 살살 해줘야 돼요. 거의 가루들만 붙여준다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확실히 눈 밑에는 파우더를 바르게 되면은 쉽게 텁텁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정말 입자가 고운데 그래도 눈밑은 눈밑이다. 그리고 올영에서 살 수 있는 비싼 놈 어바디케이 아이프라이머.
진짜 아이프라이머 이돈 주고 사기 너무 좀 그렇죠. 맞아. 근데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돼가지고 없으면 한꺼번에 막몇 개씩 사놓고 그래요. 물론 제품 시딩도 있고 하긴 하지만 시딩 그러니까 노출 의무가 없는 협찬을 이제 시딩이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맨날 좀 같은 제품들만 쓰는 것 같아서 올영에 가서 제가 안 써본 거를 좀 구매를 했어요.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그레이 브라운. 제가 원래 에뛰드의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색깔을 진짜 잘 쓰잖아요. 제품명이 다르면 그 만드신 BM이 다르고 그러거든요. 얘는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보다 많이 하드합니다. 같은 그레이 브라운인데 더 연해요. 이런 느낌은 눈썹 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부담 없이 쓰시기 좋습니다. 근데 눈썹 털이 좀 두꺼워 오시고 숱도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얘를 사용을 했을 때 발리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제형. 근데 쌓으면 쌓을수록 쌓이기는 하는. 근데 이런 제품 쓰실 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막 힘 주어서 누르거든요. 그러면은 잘 발라놨던 파데 다 일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제형 뭉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흐리게 여러 번 여러 번 쌓아서 제형과 제형을 만나게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김에 여기 있어요. 베어 엣지 그레이 브라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발리는 느낌이 이게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좀 더 빠르게 쌓입니다. 털이 없는 부분도 베어 엣지가 좀 더 시원시원하게 발리고 야, 좀 더 짙어졌죠? 덜 쌓여요. 저한테는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있는 브로우. 근데 나 방금 이렇게 한 거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섀도우도 새로 좀 사봤습니다. 짠! 릴리 바이 레드. 무드 키보드라는 제품이거든요. 색상은 3호. 당신의 최애 애쉬 올림이에요. 이 옷하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덥석 샀습니다. 그리고 조금 촉촉한 느낌의 섀도우였거든요. 손으로 딱 해보면 강력한 발색. 원래 좀 촉촉한 애들이 발색이 강해요. 근데 그만큼 브러쉬를 잘못 쓰면 뭉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컨트롤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손등에 발색이 세게 올라오면 이거 괜찮네? 사야겠다! 이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눈두덩이 예쁘게 올라가요. 좋은 섀도우니까. 일단은 저는 바로 이렇게 짙은 거 올라가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킨 그레이. 과연 릴바레가 해석한 애쉬 그레이는 오 괜찮은데? 오 질감 좋은데요? 어머 색깔도 이쁜데요? 어머 쌓이는 것도 잘하고 너무 괜찮은데? 약간 요 애쉬 그레이 릴리바이레드 이거 팔레트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을 하나밖에 안 하긴 했지만 이거는 아직도 좀 셀 것 같아요. 얘로 먼저 쌓아보고 명도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엄청 팍팍 쌓이진 않는데요. 여기에서 영역이 너무 넓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영역이 넓어지면 이 색상이 눈 전체 기본 색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 눈에서 좀 되게 땅콩 색깔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도 맨날 쓰는 것만 써가지고 새로 사봤어요. 릴리바이레드. 왜 또 릴리바이레드지? 원 플러스 원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샀나봐요. 원래 제가 월넛 브라운 이런 색상을 잘 안 사요. 이런 색이기 때문이죠. 너무 붉죠? 많이 붓네? 여기 실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브라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해본다. 부드럽게 잘 그려지긴 하네요. 오늘 살짝 올려볼까요? 진짜 조금만. 저는 거울을 한 손으로 들고 하니까 눈을 이렇게 잡고 못 그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안 잡고 그렸을 때 오른쪽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요. 여기 라인은 싹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여기는 약간 여기가 좀 더 확 꺾여가지고 라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짝짝이로 더 길게 그려야 돼요. 암튼 이 아이라이너 많이 붉긴 한데 질감은 좋아요. 여기 가장 짙은 색깔로 아이라이너로 풀어볼 건데 아이라인을 풀면서 음영을 좀 짙게 줘볼게요. 괜찮네? 이거 괜찮아요. 뭐야? 괜찮다. 지금 괜찮다 100번 말하는데? 조금 밝은 색깔이 여기 끝에 있었네. 엔터 표시. 귀엽다. 라이트 톤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뒤에 음영이 쑥 안 들어가 있는, 열려있는 이런 눈은요. 언더에 너무 시커먼 거 잘못 바르면 번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 보이는 영상 되게 많아요. 번진 것처럼 보이는. 제가 또 그런 댓글들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걸 또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이브리 감사.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통짜로 속눈썹을 붙였거든요? 너무 어색하죠? 요즘 그 스타일의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하려면 조각을 내야 되는데 좀 화려해 보이려고 통짜로 붙였더니 좀 이질감이 드네. 일단 한번 우리 가봅시다. 붙이다 보면 이렇게 풀이 묻잖아요? 투명 색깔 풀 부분을 홀리카 마스카라로 감쪽같이 되죠, 되죠? 상견례, 소개팅 하는 날 뭐 이렇게 메이크업하면 안 돼요. 시대 역행. 내 옷장 상태만큼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취향 존중해? 이 위에가 있는 만큼 밑에가 또 있어줘야 되는데 내 아래 속눈썹이 없잖아요.
사실 이 홀리카 아가말입니다. 초록색이요. 원래 좀 속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짱이에요. 저는 이 정도가 최선이라는 점.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똑 잘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붓펜 아이라이너를 써야 돼요. 갑자기 메이크업 보여봐. 여러분, 내가 진짜 속눈썹을 원래 안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흥분을 했다고 봐야죠. 그런 날 있잖아요. 이대로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약속을 취소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는 그런 날. 일단 그런 사람은 인프피가 아니에요. 왜냐면 인프피는 잠자기 전에 해요. 갑자기 삘 꽂혀가지고. 너 밤에 뭐 하냐? 이 소리를 진짜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펄이 있어요. 까슬까슬하긴 한데 릴발에 과연 펄도 자랄지. 오, 괜찮은데요? 좀 옅게 메이크업하고 하기에는 펄이 확튈것 같은데 제가 오늘 메이크업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메이크업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쪽이 좀 이렇게 졸려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쌍수를 했는데 속쌍꺼풀이 되면서 말려 들어갔잖아요. 이 속눈썹이 약간 이렇게 되면은 동공을 좀 가리면서 졸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짝 뒤집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희번득해지거든요. 근데 또 속눈썹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처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눈은 부분 속눈썹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청담동 가야 돼요. 청담동 가면 비싸요. 그러니까 뭐다? 졸려 보이는 통짜 속눈썹을 붙이고 스스로 신나서 그냥 만족하고 끝낸다. 요새 블러셔를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요. 올리브영에도 내가 원하는 블러셔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페리페라 맑게 묻은 선샤인 치크 도토리 좋아해 16호입니다. 이런 좀 누디한 느낌. 근데 이 누디한 느낌도 분명히 제 얼굴에는 또 채도가 올라올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쓸수 있는 거는 크리니크 치크팝 누드팝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머머 이거 너무 예뻐. 흰기가 별로 안 올라오면서 너무 예쁘네. 근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품절됐더라고요. 이거 소문났어요? 어디 소문났어요? 나 이제 어디서 소문났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블러셔 농도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 비누 영상에서. 언니 블러셔 무슨 일이냐고. 예,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까요? 대답 좀 해봐요. 제가 올영에서 립을 또 좀 사봤어요. 그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를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심장도둑 색깔이 없어가지고 이걸 샀단 말이죠. 제가 혹시나 싶어서 픽싱 틴트 진저 밀크티를 또 샀단 말이죠. 이게 픽싱 틴트인데 저는 이런 느낌을 했을 때는 누디하면서 채도가 살짝 올라와줘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입술이 초특급 건조한데 이거 봐 이거 봐. 나 이상할 줄 알았어. 이상하죠?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클리오의 시폰 무드립 아몬드 업 5번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한 아몬드 색깔이 아니긴 하거든요. 입술 주변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질 흐린 눈. 왜 이렇게 건조해졌지? 약간의 로즈빛이 있을 것 같은데 로즈빛이 브라운하고 아예 안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질감은 되게 흐다. 나쁘진 않죠? 아몬드 색깔에 로즈빛이 탁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인데. 다음 후보 요거는 시딩 제품이고요. 플러피 쉘 색깔이고 메이크메이크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이것도 질감은 괜찮았는데 아까 테스트할 때 색감이 아닌 것 같아. 봐봐. 좀 되게 봄봄스럽죠? 연어. 이건 진짜 아니다. 흰기가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이것도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없는데. 심장도둑 페리페라입니다. 여기에 글로 밤 나왔는데 그거 브이로그에서 광고했던 거긴 한데 그거 진짜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메이크업 했을 때는 그거 바르면 너무 심심한 느낌이긴 한데 데일리로 했을 때는 예뻐요. 아 아닌가? 근데 얘가 색깔이 살짝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느낌만 내는 정도로 좀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댓글 달아줘야 돼요. 아 여러분 이 질감이 이렇게 중요해요. 봐봐요. 다 브라운을 좀 보송하게 해놓고 얘가 딱 촉촉이 들어가니까 찬물에 딱 끼얹은 느낌이네. 다녀올게요 여러분. 에스쁘아 뿌띠르 립틴트 워터리 샤인 야미 차이라는 색깔을 찾았어요. 얘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발라놓고 광택을 즐기거나. 근데 여러분 립밤도 중요한 거 봐요.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항상 책상 위에 립밤을 넣고 발랐던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나 봐요. 난 촬영하면서 이런 건 진짜 처음이네. 이거 되게 예쁘다. 오묘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채도가 올라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이 섀도우로 어두운다 쩐지가 광택도 쩐지기가 많이 누디해졌다. 그럼 여기에 질감이 약간 너무 예뻤던 클리오 립을 오묘해.
여기에서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풀매를 해보았는데요. 아, 요즘 들어서 이런 색깔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고요. 물론 극단적인 브라운, 극단적으로 막 눈, 빨강 뭐 이런 거는 해봤었지만 리스크 느낌이 아니면서 밝음이 있는데 그 그릴리한 느낌도 살짝 들어갔는데 지배적인 건 완전 브라운이고 아몬드 같은 느낌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구나. 저 지금 이상한가요? 아, 이상하면 댓글로 써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니까요. 아무튼 오늘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 이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보기란에 이벤트 링크 있으니까 이벤트 잊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봄웜 여콜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가을 메이크업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